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지금 지난 주일날 새벽에 감기가 딱 걸려 들어왔어요. 들어오지 말아야기도 들어온다고 오지 말아야기도 온다고 줄다리기를 했는데 그날 내가 몸가리를 못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주일날 1, 2, 3부 드리고 또 오후 예배 이제 우리 송목사님 믿지만 그래서 이제 저녁에 저같이 부족한 점을 장흥에 아주 그 제일교회에서 재직쌤부터 이제 그냥 뭐 그 다음 날 지난 월요일 날 집회했잖아요. 그걸 생각했으면 안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언급기로 간다고 했어요. 아, 가가지고 오후에 잠 갔지요. 또 식사집은 또 일찍 가서 또 대접받았죠. 일찍 출발했죠. 끝나고 또 다과에 오고 있었죠. 오지요. 아이고, 오면서 완전히 걸려버렸냐.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들은 것은 지금까지 안 걸렸거든요. 감기 한 번도 금년에. 뭐 독감이 금년 무섭다 해도 뭐 무서워 안 하겠거든. 아이고, 한 번 딱 걸려놓으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서 밥 먹으러 갔네, 집에를. 3, 4일 동안 내 방에서 누워있어서 죽도 먹었는데, 하, 저녁 내 잠 못 잤네. 막 이틀 동안 토하기도 하고 막. 어젯밤은 10시부터 해갖고 6시가 밤새 잠을 자고. 그게 막 기도하고, 뭐, 테이프 듣고, 뭐, 이제 몸살 하죠, 몸살. 근데 오늘 일어났어요. 예, 하나님 여기 잘 살아가려고. 그 지난 월요일날도 했잖아요. 월요일날도 겨우 했거든요. 월요일 하고, 바로 안 되겠다고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나왔다 했는데, 예, 안 깨어났어.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그리고 이제 집에 갔다가 제가 13층 살면 항상 계단 올라가거든요. 뭐 15층이 지하위부터 하니까 항상 올라갔던 운동을 해서 항상 올라갔다 내렸대요. 엘리베이터 탄다. 내려올 때는 타지.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내가. 제가 이번에 누워있으면서 많은 걸 생각해봤어. 많은 걸 배웠어. 하나님, 그래요. 내가 밤새 잠 못 자고 누워서 암병 걸린 건 아니잖아. 내가 아는 병이니까 시간 가면 낫겠죠. 암병 걸려서 어쩔까? 어?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나는 금방 깨어났는데 캄캄한 게 얼마나 많을까? 그 생각도 해보고,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 다 하면서 인생을 한번 다시 살았네. 많은 걸 깨달았어요, 또. 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 너무 힘드니까 가만히 있어서 이제 하나님 나 이제 임종 죽습니다. 이제 죽음 연습해 봤어요. 그렇잖아요. 언제일지 모르고 이제, 아, 지금 내가 죽습니다. 인생 해고해 봅니다. 해고해 보면서, 아, 내가 죽습니다. 가만히 이제 주마등처럼 일생이 지나가겠죠. 그때 좀 잘할 것인데 별 생각 다 나가지고 지금 미리서 예행에서 해봤다니까. 예행에서 아, 나 죽습니다. 주님 앞에 가 내가 뭐라 할까? 너 어떻게 살았냐 물어볼 건데 그다 네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이제 그저 네가 그래 막 별 생각 다 하면서 쭉 아, 그래갖고 내가 인생 한 번도 살았어. 때로는 뭘 느꼈냐면. 바울이 몸에 가시도 주고 약할 때 강함이라. 사람이 강하고 축복만 좋은 게 아니라 축복 형통이 영적으로 병들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본질에 빗나가더라고요. 어? 내가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 혈기가 나와. 혈기가. 한방 아직도 혈기가 안 죽었어. 아침 죽은 자가 또 안 죽었더라고요. 내 자신이 이렇게 안 죽고 원수는 내 안에 있는데
모두가 다른 사람 탓하고 안 좋고 문제는 내 안에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할까? 얼마나 생각해보고 가만히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잘 되고 싶지 누가 실패하고 싶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 어떻게? 어? 근데 성공한 사람은 과연 우리 성공의 기준이 뭐냐? 오늘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성공의 기준이 뭐냐? 이름 날리고 돈 있고 권력 있는 게 성공이냐? 어? 하나님하고 가깝지도 않은데 영적으로 죽었는데 변질되는데 성공일까? 근데 그것이 성공인지 착각하고 있고 죄종들이 그것이 타락인지도 모르고 타락한지도 몰라. 남 탓하니까 내 아저씨도 그래요. 항상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들어가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이 그때에 깨뜨리시고 만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래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이미 잡혀 이미 가지도 않았는데 갈 것까지 위해서 얘기했어 이사야가. 그리고 회복을 얘기해 지금. 예, 하나님께서 훈련을 애굽에 넣었다가 혼 좀 내갖고 바로왕한테 혼나갖고 막 그러면서 열 가지 재앙 내리고 이제 막 남자애를 낳으면 죽이고 막 그래서 이제 알고 죽고 내가 부르짖기도니까 끄집어 내갖고 홍해 가르고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 살아계신 나타내고 만나주고 반석 생수고 광야니까 만나 반석 생수 먹여야죠. 일부러 광야를 끌고 갔어. 우리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라고. 인생 광야 생활 꼭 겪게 만듭니다. 절대 그냥 가난 안 줘요. 그냥 가난 주면 아니 감당을 못해. 감당. 그래가지고 1세대들은 감당 안 되니까 광야 싹 일찍 쫙 훈련 결국 거기서 다 죽지 않아요. 시험에 넘어지고 2세대들이 이제 훈련 잘 받은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뭐 외당강도 건너고 2세대 훈련 받은 사람들이 사실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란 대로 하고 여리고성 돌아가면 돌고 외치라면 외치지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은 또 별 말이 많고 1세대들은 막 따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겨우 정복전쟁 이겨놓고 여호사 죽은 다음에 또 사사시대는 지금 마음대로 별리더고 그 3분의 1을 통해서 또 다시 세워주고 사울왕 세워놓고 또 타락하고 다시 세워놓고 솔로몬 때 그것도 분열 왕국 나고 그래갖고 잘못하면 때리고 끄져가고 바벨론 포로잡고 때리고 끄져가고 막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 모두가 우리 인생 여정이에요. 잘 보시죠. 우리들이 너희도 혼 좀 놔야 되고 훈련 받아야 변화된다는 거야. 왜 그럴까? 원리가 죄와 죄성, 육과 육성이라는 거예요. 육성. 육의 성품이기 때문에 애굽의 근성이 남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 아니 애굽에 가만히 계시 좋다고 맨날 그러고 어? 그때는 죽겠다고 살려주라고 해놓고 옛날에 좋았다고. 근데 이제 포로 끌려가고 혼점 내요. 내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 이제 다시 또 새롭게 하시겠대. 그러면서 뭐냐면 13절 시작. 너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일종의 생각지 말라. 자, 우리 인생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는데 이전 과거 일을 기억지도 말고 일종의 생각지도 말라. 왜냐하면 과거에 머물지 맙시다. 실패의식, 성공의식도 갖지 마세요. 딱 털어버려야 돼. 성공한 것도 집착하면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 알고 실패한 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자저 절망에 빠져.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누가 행한다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저 좀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어요? 믿으시라고. 아니 주랑 빨리 주신 분 뭐 복잡하십니까? 믿으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대. 예? 그걸 믿고 바라는 가문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더라고. 성장시켜 성장시켜. 그래서 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 너희가 그 아직 못했냐 정리 내가 광야와 길과 사막에 강을내리니 자 광야 사막에 강을 어떻게 했느냐 어? 그래서 택한 자를 마시게 하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물이게 하랍니다 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자신도 맨날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런데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이죠 어차피 우리는 진토고 흙이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 알아요 알아 그런데 하나님 잘못해서 하고 돌이키면 회복시킨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위해 지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조직하시고 내 성격 기질 성품 다 아셔 그래도 제 용서해갖고 이만큼 변화시켜 여기까지 왔잖아요 100점 못되더라도 어떤 70점 80점 점수는 있잖아요 지금 조금 바꾸신 것도 하나 은혜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기준을 못되더라도 그걸 바라보고 가고 있잖아요 어? 우리가 처음부터 100점 맞습니까 그래서 뭐냐 주님을 위해 지었는데 주님이 나를 버리시겠냐고 찬송 부르기 하랍니다 최후의 찬송 부르기 하랍니다 여러분이 찬송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고 야물고 대단한 사람은 쓴 적이 없어요. 쓴 적이 없어. 물론 모세는 똑똑하고 야물고 대단하죠. 완벽하죠. 그때 지 힘을 하겠다고 사입에 주먹 불 끈지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살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은 사람 죽여요. 지금도. 지금도 교회들이 어디서 문제인가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예요. 똑똑한 사람 들어오고 잘난 사람 들어야지 뭐 맨날 그냥 그런데 아니 똑똑한 사람을 키우지 말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요. 할렐루야. 많이 제작 공부를 해도 가르쳐도 지식은 교만하게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으로 말씀 가르치면 견만해져요. 많이 알면 사람들이 가르치고 싶어. 선생 되고 싶어. 그래서 제작공 많이 하는 교회도 지식을 많이 해도 장로들이 많이 알았고 성경 수십도 해갖고 성경 같이 싸움부터 불어요. 목사한테 따져보면. 똑똑해 보이니까. 분열 납니다. 문제는 지식이 필요 없는 과정인데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들어가면 그 빛 가운데 들어가면 깨지고 부서 영의 사람 돼갖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자인 것을 알면 알수록 막 바울이 나중에는 뭐라게 만삭되지 못하였다 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나는 사도라 감당치 못하겠다 별 얘기를 다 했거든요 바울이 정말 성령에 불받고 은혜받은 사람들은 내 죄성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내 모습을 알고 알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글쎄 첫째 덕도 겸손, 두째 덕이 세 번째 겸손한 것이 겸손해지라는 것이 아니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내가 더럽고 추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알기 때문에 부서지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이고 나의 나등원이 은혜로라. 그게 영의 사람 만드는 건데 죄성 깨지고 벗어진 사람들은 순복하고 영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인데 교회들이 그쪽으로 훈련을 시켜놓으면 전부 순종을 해요. 촉촉촉 따라요. 조용해. 열두 정탐꾼들이 10명 부정적인 사람들, 각 지파의 대표, 5만 명 지파의 대표 뽑혀서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갈래만 가자. 그 뭐 부정적인 그 사람들이 10명이 부족입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봤어요. 아니 손은 놓고 안악자손 철병거 있고 우리가 하면 도저히 안 된다. 그건 그래서 내가 사실과 진실 얘기를 해요. 사실과 진실은 같지도 하지만 틀린다. 다 맞는 거 아니다. 부정적인 사람들도 사실을 얘기했어요. 맞아 안악자손 철병거 있어. 들어가면 죽어? 들어가면 죽어? 아니요. 그건 사실이 현상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말씀만 진실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살아. 문제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서 갈렙의 사람으로 만드냐 이게 중요한데 그런 사람 만드게 내가 그런 사람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요. 영의 사람이라는 거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보라 내가 세일 행하리니 뭐 세일 행하신 그 말씀 그냥 믿어보시라고요. 여호사 갈렙의 특징은 믿고 들어가자는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간다 했어요. 그거 못 믿으니까 별 얘기 다 했고 그래서 우리가 다 죽었다고. 못 믿어 그것을 안 믿어진대. 그게 믿음의 은혜죠. 지금도 보라 내가 세일 행하리니 성경 말씀에 있는 그거 이사야 주말에 나고 모여서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감동된 말씀 내가 오늘 몇 가지 생각해서 막 스쳐가요. 최후의 마지막 이거였어요 지금. 물론 이거 정확한지 몰라. 난 사실 하나 본 건 없어요. 뭐 할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적고 있겠어 이제 지금. 그런데 나는 어떤 말이 그건 항상 고심을 해요. 주님 이 시간 무슨 말씀해야 됩니까? 그냥 본문만 하나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마 하나님이 하셔요. 보라 내가 세일 행하린다고 그 말씀 믿으면 되는데 저는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봐요. 이런 환경벌범 아니다고요. 내가 광야와 사막에 생수 못 내겠냐. 광야의 길 생수 사막에 생수 못 내겠느냐.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억지만 생각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믿으시라고요. 때로는 내 자신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으면 자책감이 들고 네가 뭔 자격이 있냐고 또 마귀가 그러네겠죠. 그만 눌려버려요 또. 내가 나를 사실 용서 못할 때가 얼마나 나는 좀 성격이 꼼꼼한 성격이거든요. 꼼꼼해. 그날 꼼꼼히 따진 사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 그래도 무슨 한마디 뭐 전혀 그냥 막 못 있어요. 그냥 꼼꼼히 생각해. 아따 목사님 속이 좁아타졌네요. 저 좁아진 사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덜렁덜렁하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말은 안 해. 딱 생각 있는 사람이거든. 제가 어떤 때는 우리 사모가 한 번씩 다투고 나면 저녁에 2시간 3시간 막 가슴을 쥐고 강단에 기도해. 예, 새벽에 민도라니까 이제 항상 그런 거 아니냐. 요즘에 안 해. 아, 옛날에 처음에 그랬지만 왜냐하면 그 자책을 해 막 괴로워서 그러고 고통스러워 그러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눌려갖고 못하는 거야. 네가 뭔 자기냐 또 마귀가. 그래서 그래 나는 자기가 없다. 그래 나 주님밖에 의지 안 한다 이런 막 하고 싸워야 돼. 아멘. 여러분이 무슨 실력 능력 있어가 아니고 나는 베드로 세 번 부인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했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 이미 베드로가 교만기가 있어서 그 깨뜨리려고 자만해갖고 막 장담하겠거든. 지가 뭐 부인 안 한다고. 네 자신 믿으니까 네가 혼자 나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요. 무슨 문제냐면 사람은 실수가 넘을 수 있는데 이전 일을 기억지 생각지 말고 잊어봅시다. 여러분요 모세도 살인자고 바울도 살인자예요. 가장 위대하게 썼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진 않아요. 그걸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자가 쓰신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중심은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살려야 되겠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스데반 죽여버렸어. 둘 다 열정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열정이 시작나 봐요. 단지 방향이 자질이 됐어. 그릇이 됐어.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게 그 방향만 딱 틀어놓으니까 목숨 걸어버리잖아요. 저는 미지근한 사람 이런 사람 못 봤어. 목숨 걸어야 돼. 무슨 일을 하면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끝까지. 그래야 뭔 일을 하죠. 꿈을 가지고 보라 내가 세일 행한다. 행한다. 세일 행할 것을 믿으셔요. 저는 이 말씀을 왜 그걸 좋아하냐면 저는 이 말씀 꼭 두 번 말씀하셨어요. 한 10, 20년 전에 우리 교회 저쪽 건축하다 아주 힘들 때요. 아프리카 선교가 딱 터졌어요. 근데 유명한 분이다. 곽근영 선교사님 8,600평 땅이 이 그 나라의 이 도시예요. 부산 같듯이 국회의사당 옆에 땅이에요. 8,600을 거저 받았어. 거저. 근데 그거 지으라고. 근데 이제 왔다가 돌아가. 나한테 처음에 왔어요. 그래서 나는
한번 성경 걷어보세요. 그랬더니 내일 간대. 걷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못 걷었어요. 세상에 세상에 거저준 땅에 그 좋은 기억을 아무도 안 해주냐. 왜요? 그랬더니 파송된 교회에서부터 부기를 시켰어요. 오세요. 1, 2, 3, 4번 작정. 하고. 근데 어떻게 당회도 안 오고, 그냥, 아니, 성경은 성경에서 허락인데 뭐 당회가 필요하냐고. 그래갖고 한 1억 가까이 해서 보는데, 그게요, 4,000명 신학교 됐어. 그때, 우리도 빚에 빚이요, 막.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다고. 내가 광야와 사막에 생수 못 내겠느냐,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가 세계 성경이 있어요. 100만 개 달라고 막 그때부터 막 기대해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예수는 안 하시더라고. 꼭 점수 매기시더라고. 이것인데, 근데 한 글자도 안 따, 똑같은, 금요일 저녁, 토요일째 똑같은 말 하셔. 내가 광야와 사막에서 생수 못 내겠느냐. 야, 하나님, 난 너무, 난 이 말씀을 자꾸 계속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44장 우리 개척일 때 봤는데 45장이 너무 좋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45장. 자 45장 1절부터 같이 그 시작. 나의 왕은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 오른손을 잡고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을 불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고 고레스의 길,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물 쳐서 부서뜨리고 3절 시작.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의 와 있는 자리라. 따라서 합시다.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 숨은 재물을 주어서. 자, 여러분요. 고레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후에 태어날 왕이에요. 근데 이름까지 갖고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해방시킨다 말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정확하냐고. 이대로 이루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뭐라고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물 쳐서 붙들고 세위장 걷고 흑암 중에 보 은밀한 곳에 재물을 주겠다. 그, 여러분 지금 숨겨져 있어도 모든 재물이 여러분에서 예비했다는 걸 믿으셔요. 저는 물질 축복을 바라보라는 뜻도 아니에요. 약속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내 인생에 새롭게 역사를 따라서 믿음의 꿈을 꾸시라고요. 돈 따라가면 죽어요. 그거 망한 짓입니다. 돈이 아니라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붙잡고 살자고. 물질은 다 주실 수 있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저는 그건 알아요. 예. 허감 중에 보아 항상 믿음의 꿈을 꾸고 기도하고 주시고 지금까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 정도라도 복을 받았고 저는 앞으로도 꿈이 있고 근데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고 계속 바라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우리가 자녀에게 복을 주고 애굽에 지난 설교 있잖아요. 애굽에 나올 때 은금 폐물을 구했다고 애굽에 도망 나온 상황에서 은금 폐물 달라고 하, 대단해 꼼짝 주잖아요 그 영권 앞에 문제는 물질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영권이 와야 된다는 것인데 영권이 중요한데 영권에 의해서만 물질을 줄 수도 있고 자 돈을 누가 대 10억 줬다 주식당 10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영역에 힘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역이 왔으니까 줄 수가 있는 거지. 아멘요. 근데 벌벌 떨어서 못 줍니다. 물질이 신인 사람들은 그것은 줄 것 같거든요. 영역이 감당이 안 돼. 감당이 못 돼. 그거라는 거 우리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경우든지 그냥 아 내가 물질의 부유를 나는 우리 물질 설교 별로 안 하고 물질 설교 가장 아는 목사라고 그래. 별로 강조는 안 해요. 그래도 때로 한 번씩이 확실하게. 그리고
가지라고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왜냐하면 가난 귀신이 있어요. 가난 그거 쫓아야 돼요. 그거 있으면 절대 불질이 생겨가 버려. 성의 주머니하고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쫓아야죠. 그리고 부여의식, 부여의식.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복받았거든요. 오늘날 어떤 목회자들은 유튜브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겠대. 어제 뭐 11조 뭐 무엇이 뭔 엉뚱 11조 비평 목사들이 아이고 이 싹꾼들이 유튜브 다 그놈 뭐 조회수가 수십만 개. 그거는 또 11조 뭐 그 목사 도적이란 식으로 아주 비평된 그런 설교해 놨어. 막 야 정말로. 그래서 11조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꼭 나는 그것이라고 강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거는 있어요. 진짜요. 어? 도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뭐 인기 설교 있는 거죠. 적어도 개척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단 땅 사고 건축할 때까지 한번 고비입니다. 어느 교회나. 거기서 하냐 못 하냐인데 그때 물론 위협에서 크게 도와주면 거의 어렵거든요. 그 어떻게 하냐. 믿음 켜져갖고 그거인데 하게끔 만들고 뜨거움 주고 해갖고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목숨 걸어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래서 성도 복받게 만들고 하게 만들고 또 자기도 혼신하고 희생하고 당연히 목회자가 뭐 거의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때 내놔야 돼. 내놔버려야 돼 그냥. 당연히 다 알아요 성도들은. 내놓고 다음에 얼마인지 줄 수 있거든 그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이상하니 뭐 물질 복받지 않는 설교도 아니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로운 일을 행하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꿈을 꾸셔요.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하고 거루함을 유기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인도받는데 제가 항상 강조가 최소한 3시간 기도하세요. 3시간도 기도 못하고 되겠습니까? 그러거든요. 제가 깊이 기도는 못해. 저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데 아 목이 꽉 잠겨서 소리가 나온대가 아, 그래도 기도 시간은 더 많았어. 엎드려 있은 게 그냥 막 죽으나 사나 기도가 안 돼. 안 돼서 해야지 어쩌겠어.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 시간 5시간, 10시간 한다면 왜 못하겠냐고. 근데 그 시간이 즐거워야 되거든. 행복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주님이 뭔가 보여준 거 있고 음성이 있고 인도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보여준 거 진짜 또 맞아. 물론 그걸 꼭 따라가나 그걸 너무 좋아한 때도 있었거든요. 후회를 아 그게 아니구나. 그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적이나 환상 꿈은 꿈이더라고. 말씀 듣다 말씀 믿음 믿음에서 네가 변화됐냐 인격이 됐냐 섬기냐 십자가 지을 수 있느냐 사랑하냐 희생하냐 헌신하냐 말없이 좀 죽을 수 있느냐 그것이 돼야 되는데 은사 꿈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자기 그것이 신령을 자고 자기 그 도체에 빠져버린다니까 또 그러고 자기 최고 신령을 자라 십자가 던지면서 그래서 문제도 또 그냥 자기가 죽도록 속았지 일을 해 근데 기도는 안 해 이게 문제야 또 이 일도 하면서 영을 세계를 알고 성령의 움직여서 헌신을 해야지 네 몸뚱아리가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에서 헌신할 수 있어야지 주님의 가라앉으러 가고 오라면 되고 바울은 환상에서 마귀된 여 환상 보여갖고 가가지고 보니까 루디아가 예비돼갖고 그래서 정말 교육이 해책되잖아요. 저는 내가 자세한 책을 뭐 읽어보신 분들 뭐 저도 안 읽으면 안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분명해요. 정말 아무것도 못 해. 밤새 차라해서 방에서 하다가 쫓겨나게 되는데 어디로 가? 달방에다가 나서 쫓아내는데
집에서 쫓기나 여기서 쫓기나 어디 갔다 신학교 한 학기 된다. 그 당시 뭐 있어야지. 그때 그 추운 겨울에도 그때 누가 돈을 대줬으면 난 죽었어요. 안 대줬어야 돼. 추락할 데도 없고 찾아갈 데도 없고 부둥나갖고 도망갔는데 어디로 가. 그것이 나를 살렸더라고. 아무것도 없이 죽게 생겼을 게. 산에 갔어.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밤새 기도. 밤새. 나 좀 살려달라고. 밤새 기도하니까. 근데요 그 치료 같은 밤에 여름에요 비 올라갈 때 캄캄할 때 한번 산 혼자 올라가 봐. 좀가. 안 무섭까? 무섭지요 솔직히. 또 공동묘지 여기거든. 그 옆에가 또 산이 그냥. 근데 사람이 다 그분께 가지더라고요. 가죠. 그리고 막 쫙까지 부리고. 혹시 귀신이 오면 붙어 싸워야죠. 죽었어 내가 지금. 이판사파이라고 이제 그때는. 이판사파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요. 12시, 4시까지 기도했는데 한번 졸은 적은 없어. 무슨 기도해 봤어. 뭘 기도인지.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주제에 12시부터 2시까지는 나라, 민족과 중국, 그때 중공이요, 중공. 소련. 문이 안 열릴 때요. 소련이 문 열리게 하시고, 중국이 문 열리게 하시고, 막 성경, 니코더 석자가 무슨 소련이 문 열리고, 중국이 문 열리냐, 공산당 세계가. 제가 중국 성경을 그때 20일 열려 바로 갔거든요. 감개무량해서. 러시아 세미나 가면서 감개무량. 내가, 그 당시 공산당 체제 믿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80년대 초니까. 81년도 80년대.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난 감기 무량 안 해요. 내 것도 석자인데. 근데 사실 나머지 두 시간 내게 됐거든요. 그냥 제가 예수님 오셨어요. 공중에 오셔서 다 나를 보시더라고.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막 보여준 것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달방 생활하는데도 하나님 보여주고. 그것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가금을 안 했고. 그래서 나 지금도 그래요. 문제는 목회자가 배부르고 등 따뜻해가지고 기도를 안 해. 철야도 안 해. 음성도 안 듣고 만나도 안 오고 분열 체험도 없고 성령의 불도 없고 인도도 없고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고 세속적으로 살아. 나는 TV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없어. 방에 없어 아예. 언제 TV 보고 앉았어 지금. 저는 37, 8년 동안 정식 여행 간다는 생각 없어. 물론 성교는 갔죠. 그래도 성교 가도 여행이 똑같아요. 제가 어떤 분은 잘 안식년 가는데 나는 안식년도 다 막 부럽더라고. 무슨 안식년이야. 난 죽어도 못 가서. 물론 그게 다 잘했다고 생각 안 해요. 다 맡기고 또 많이 배우고 미국 가서 박사기도 받고 그런 사람도 부럽더라고.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저 나의 교회에 떠나면 죽은 줄 말고 엎드려 있었다 계속. 근데 고향은 아니었어요. 행복했어. 즐거웠어.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네가 큰 교회냐? 큰 교회도 별 큰 것도 아니죠 뭐. 근데 저는 최선 다했네요. 내가 최선 다하려고. 아직 모르는데 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가져. 자, 결론은 꿈과 공상이 뭐냐? 공상은 그림만 그려 앉았어. 희생 안 해. 비전은 반드시 희생하고 그걸 붙잡고 그걸 바라보고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행복했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루는 것도 많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좀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난 늦게 믿어가지고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 갖다 쓰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는 고민도 해요.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와가지고 뭐 설교 한번 들어서 뭔 점이 있을까. 집에서 뭘 나오고 목회 간다는 것이 준비해야 나오고 생각해야 나오는 건데 나도 부담은 되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또 꿈도 가지고 우리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믿음의 꿈을 꾸셔요. 바라보셔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물론 마지막에는 음성 드려야 되겠죠. 응답받아야 되겠죠. 응? 엘리야가 구름장 보고 비가 온다 큰 소리 치듯이 응? 구름장에 떠올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일하신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오늘도 믿음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되게